미국의 한국 안보실 도청 관련 소식입니다. JTBC가 이번 문건을 만든 걸로 알려진 국가안보국, 즉 NSA의 전직 고위 관계자를 만났는데 해당 문건이 상당수가 진짜일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상당수 조작이라는 대통령실 입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글렌 거스텔은 통신정보 수집에서 세계 최강이면서 도감청 논란마다 중심에 있던 미 국가안보국 NSA의 최고 법률 고문을 지냈습니다. 그는 유출된 정보의 상당수가 조작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견해를 내놨습니다. Probably the bulk of these documents are indeed legitimate and genuine and represent documents stolen from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문서를 모두 본 건 아니지만 공신력 있는 매체들의 보도와 그간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오히려 대부분 진짜라고 본다는 겁니다. 미국이 10년 전 동맹 도청 논란으로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사과했던 때처럼 대응할 것 같진 않다고 했습니다. So I don't think this is going to be something that's of big concern, especially after the Snowden revelations of 2013 that showed that yes, indeed, spy agencies spy on each other. That's just what they do. 동맹들도 전략적 이해관계를 잘 알고 있어 상대적으로 조용히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직 NSA 관계자의 개인 의견이지만 이번 논란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유출된 문건이 총 33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국방부는 악성 코드 감염 등을 우려해 기밀 표시가 되어 있는 파일을 함부로 내려받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